박정희 씨 하면은 뭐 역시 두리랜드가 떠오르는데 얼마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에 두리랜드가 올랐어요. 맞아요. 예. 무슨 얘기죠? 그 연예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네네. 참 파장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도 한번 간보고 저 사람 간보고 그래서 프라블럼들이 많죠. 네네네. 그게 이제 어떻게 인터뷰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SNS에 난리가 한번 친 적이 있어요. 어쨌든 뭐 두리랜드는 뭐 잘 뭐 아무 이상 없이 뭐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. 지금 네. 요새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네. 야외를 깊이 해요. 아 맞아요 네. 맞아요. 날씨도 덥고 네. 쉽게 얘기 설명하자면은 그럼 실내로 한번 해볼까 하고. 아 그럼 돈 많이 드는데. 그러니까 채무죠. 또 빚내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저희 동현이 한 7살 땐가 거기 이제 같이 놀러 갔어요. 우리 진짜 아, 그런 적이 초과 식구들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어주면서. 그렇죠. 또 이제 먹을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 저. 뭐 몇 번 갔었어요. 지금 동현이 몇 살이죠? 지금 걔가 이제 21살이죠. 그러니까 21살. 네, 동현이 7살 때 그때도 와. 선생님이 하신다고 이미 소문이 많이 나서. 그래서 그때도 예. 사실 이런 왔었어요.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 지역이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. 어 맞아 맞아. 예. 그럼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으셨을 거예요. 아, 그 지역을 놀이동산으로 안 하고 그런 유혹도 뭐 있었죠. 혼도도 지적을 했고 뭐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애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영원히. 없애진 않을 겁니다. 그 두리랜드 그 선생님 뭐 조형물 같은 게 있나요? 아직은 없습니다. 아, 그저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. 동상이라도 찍어. 근데 인터뷰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두리랜드에는 있는 거는 빚이고 없는 거는 입장료. 입장료 안 받으시나 봐요. 그냥 들어가요? 입장료, 아, 입장료를 안 받아요? 입장료는 처음에 받으려고 했죠. 멋있게 만들어놨죠. 정문하고 맨 뼈서. 한 일주일인가 열흘 됐을 때에 크로스 하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들 두 명하고 와 계시는데 아이들 둘이 한 다섯, 세 살 되는데 이 바지까지를 붙들고 막 울어요. 들어가자고. 저쪽에서 와이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남자, 그 아빠가 아이들이 하도 끄니까 그 철문 눈 닫으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들었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이러는데 호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부스럭 하는데 내가 가만히 이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그때 입장료가 2,000원이었어요. 네네. 그럼 네 명이 들어가면 8,000원이잖아요. 근데 종이 1,000원짜리를 세는 거고 부시럭 선다더니 그다음부터 이걸 동전을 이렇게 딱 세는 거예요. 밖으로는 못 세고 쟀어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8,000원이 없는 거죠.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간부 불러가지고 두리랜드는 입장료를 받지 마라. 그리고 환불을 안 받아버리니까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안 받으면은 직원들 봉급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면은 아 그냥 타는 기종은 돈 내고 타야죠. 입장료만 없다는 거죠. 그럼 이 형은 무슨 어떤 생각을 한 거야? 선생님 뭐 거기서 장사해? 아니 그럼 나는 거기 가서 다 저 화장실 쓰고 이런 거 어떡하란 말이야? 사업인데 아니 근데 다 받으시면서 아무도 안 일하고 그랬어? 보시고 되게 불안하게 갔었는데 실내로 하는 김에 입장료를 받는 걸로 아 이제는 받아야 된다는 그 온 냉방 때문에 웬만하죠 웬만하죠 좀 이렇게 괜찮은데 입장료 받고 그래요 받아야죠 받으셔야죠 예. 그 대신 이제 전국 통계를 내서 좀 저렴하게 하자 이런 생각은 있죠. 예.